저 우리 청년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생각난 게 다 수확을 위해서 쌀은 뭐 통일별 개발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 네. 곡물류는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뭐 쌀을 비롯한 그 식량 작물은 저희 나라가 품종을 개발하는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네. 그거는 뭐 60년대, 70년대에 그 보릿고개가 네. 있을 때 주곡인 쌀의 작업이 우선급해서 그렇죠. 그런 쌀을 비롯한 식량 작물 개발에 집중적으로 해와서 70년대에 이제 통일배를 개발을 해서 보릿고개를 해설했고요. 그 이후에도 통일배가 조금 밥맛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밥맛이 좋으면서도 수량이 많이 나는 품종을 많이 개발해서 현재는 통일배보다 더 많은 수량이 나면서 밥맛도 좋은 품종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밭작물을 연구는 뭐 인력이나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동시에 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그 밭작물 기계화, 밭작물에 대한 종자 개발 이런 데 또 그 화훼, 채소, 뭐 딸기를 비롯한 이런 데 자금률이 낮은 품종을 개발하는 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민관, 산, 학연이 공동연구단을 구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품종은 조금 성과가 있는 품종도 있고 그렇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는 종자 자금률이 뭐 한 4%대 5%대밖에 안 되던 게 지금 최근에는 한 80%까지 자금률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 종자 자금률을 밭작물을 중심으로 한 종자 자금률을 올리는 데 저희들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신종 개발을 위해서는 농업생명공학이 필수적인데요. 지금 이 농업생명공학을 통해서 새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나 제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첨단 과학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것은 창조 경제, 창조 농업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고요. 뭐 각종 기술 개발에 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하면 기간도 단축하고 네. 다양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정보통신 기술과 바이오 기술을 농업에 접목을 해서 예를 들면 동식물의 유전체를 해독을 하고 유형 유전자를 발견해서 종자 정축 개발하는데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이오 장기를 네. 개발을 해서 지금 예를 들면 신장 이런 그 이식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 기증자가 상대적으로 좀 적어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형질 전환 대지에서 뭐 신장 심장을 사람한테 이식하기 위한 그런 연구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숭이한테 이식하는 단계인데 원숭이가 작년까지는 한 25일 정도 살았습니다. 이식하고 나서 그래서 이걸 더 연구를 해서 60일, 90일, 100일 뭐 상업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누에가 양잠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 뭐 갑산 외국산이 들어오면 없었는데 누에를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실크 단백질이 아주 유용한 단백질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크 단백질을 이용해서 화장품도 만들고 또 인공고막을 만든다든지 이런 그 첨단과학 기술을 이용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 이런 것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개발할 계획이고요. 또 소득이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건강기능식품이 대부분 식물에서 옵니다. 예. 약초를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식물들에서 기능성을 찾는 그런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물질을 찾아서 이걸 이제 기능식품으로 개발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품화는 해서 이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농촌진흥청이 우리 농업기술에 기반했던 수원시대 반세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전주 혁신도시로 옮기는데 농촌진흥사업 추진 전략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농촌진흥청이 1962년에 여기 현재 있는 수원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네. 올해로 이제 52년째 되는데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전북에 있는 전주 완주 혁신도시로 네.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지금 공사를 진행해 왔고 예정대로 지금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하고 국립농업과학원은 금년 7월부터 7, 8월 기간 중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주 완주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면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는 농업 농촌이 있는 현장으로 접근하는 네. 기회가 더 확대되지 않겠냐. 그래서 농업 농촌은 다 현장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장 중심의 농정
또 농업인 중심의 농정을 하는데 더 유리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앞으로 이전을 계기로 현장 중심의 농정을 확대하고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더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농업인들의 뭔가 실익이 되는 그런 과학기술 개발을 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올해 주요 업무 추진 방향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가, 그리고 또 농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금년에는 작년에 세운 계획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현장에서 효과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 중심, 현장 중심 농정을 통해서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기술적인 애로를 해결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기술 현장 지원단을 저희들이 올해부터 품목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서 애로도 듣고 확인을 해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해결해주는 그런 노력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또 신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농촌 6차 산업화, 또 첨단과학기술을 농업에 접목하기 위한 창조농업, 또 금년부터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 농사를 직접 지으시는 건 농업인 여러분들이 지으시는 거기 때문에 농업인 여러분들께서도 그 기술 수준, 경영 수준을 좀 향상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도 계속하고 또 교육을 지속적으로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인 대학을 대부분 운영을 해서 장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야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기술 수준과 경영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첨단 농업으로 가지 않으면 규모가 영세한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높여 수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농업인들께서도 기술과 경쟁 수준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